오늘도 열왕기상 12장 성경을 펴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히야, 선지자 아히야가 와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장 1절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아무도 그런 어떤 딴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였고,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또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에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그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고된 일들을 많이 시켰고 또 세금을 무겁게 먹였던 것을 당신이 알 겁니다. 왕자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바닥에서 뒹굴러 봐야 그런 걸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알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과연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의 과정 가운데 대부분 바닥에 놓고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들이, 가지고 또 누리고 배부른 자들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권력을 잡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권력을 잡고 또 통치를 하고 백성의 어떤 지도자들이 되니까 그들이 좀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알아서 잘 이렇게 좀 다스려 주기를 원하지요. 근데 그거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왕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그걸 이해를 합니까? 못하지요, 당연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런 세금과 그런 고역, 노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솔로몬이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그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조공을 바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두운 그림자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높은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그 뒤에서 희생하고 고생했던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노역과 고생과 애씀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아버지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이때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때 당시에 딱 말하지 않는 것은 참 잘하는 짓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꼭 이렇게 생각이 솔로몬 같지 않거든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자기가 앞서서 잘못 말을 했다가 실수하게 되면 낭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회의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정화하려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 노릇 하고 싶은데 이 백성의 장로들은 지금 뭐냐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굉장히 고단수 정치 논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다 섬기는 위치가 되면 누구나 그를 인정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교만을 떨고 왕노릇하고 이렇게 남들을 부리려고 하게 되면 마음속에 이상하게 뭔가가 올라와요. 그래서 좀 기꺼운 마음이 들고 반항심이 들기도 하고 즐겁게 이렇게 가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들의 노고, 그들의 고생한 것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좀, 그들이 어떻게 뭐, 그들에게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정치적인 역량을 좀 두루 펼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까지, 자문을 구하는 것까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고 나서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 저는 그 이제 어떤 그 상담할 때 그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당신의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얻지 마라. 왜? 친구들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수준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언을 얻으려면 자기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에게 조언을 얻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그 방면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랑 수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서 이 로호보암의 실수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 어떤 정치를 펴나간 사람들의 그런 자문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 또 젊은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불렀던 거죠. 그랬더니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명예를 가볍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너네는 뭐라고 얘기할래? 이렇게 물었더니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명예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르호보암이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은요, 항상 이 잘못을 하고 살아요. 뭐냐면 자기 귀에 들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르고 옳고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듯한 선택을 하는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리석은 자문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자문 가운데서는 당신의 지금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당신 약하게 보이면 백성들에게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주 담대하게 강력한 군주로 저들에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신보다 이제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왕의 이미지를 저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럼 뭐냐?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은데 말이야. 너희들이 지금 나이가 지금 우스워? 뭐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아버지 채찍으로 쳤지만 난 전갈 채찍으로 그냥 죽여버려 나는 뭐 이렇게 초강수를 두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라 이게 더 훨씬 멋있어 보여요.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참 포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르호보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난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왕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지. 이스라엘아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베풀 은혜가 없다. 이제 돌아가라. 우리가 알아서 살자. 자, 이렇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라가 이제 반쪽하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까 얘기했죠? 누구랑 같이 갔었어요? 이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자,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12장이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던 겁니까? 여로보암이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상황을 다 지켜본 겁니다. 다 지켜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라? 왕이 백성들의 신임을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이 더 이상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 북쪽에서 모였던 10개 지파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이 뭐였어요? 여로보암을 들어서 왕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언더라인을 치시고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반쪽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르호보암의 잘못이 뭐예요? 그 중요한 말을 하는데 기도한 자라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런 지금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고 또 선지자들을 초청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한다고 한 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자문도 자기 귀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포악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집안이 박살이 나는 것도 말 한마디 때문이고 직장에서 잘못되는 것도 말 한마디고 사업이 승하고 패하는 것 가운데도 말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고 여러 번 말씀하시죠. 내가 네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자기가 강해 보이고 쎄 보이려고 말이죠. 포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승리를 얻을 것 같지만은 포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언어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사람의 본능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것을 실천하고 싶어 해요. 내가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에게 왕이 포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당장에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게 뭐예요? 그들도 포악한 말로 응수하잖아요. 다윗아, 니네 집이나 돌봐라.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살벌한 분위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말은 막말을 부르니까 좋은 말을 듣기 원하면 또 이렇게 편안한 말을 듣기 원하면 이렇게 화나 있는 사람에게 같은 화로 응대를 하게 되면 그건 둘 다 망하자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났지만 오히려 더 목소리의 톤을 깔아서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강한 사람이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이제 왕국에서 지금까지는 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그때 강제 노동을 관장했던 감독관이 있는데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세금 거두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낸 왕의 사신을 죽여버리고 왕은 도망쳐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왕이 도망쳤다는 뜻은 뭐냐면 곧 공격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순식간에 위험에 처하니까 대책 마련을 하는데 그 대책이 뭐냐?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르호보암 왕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왕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끝까지 왕국이 망할 때까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하나로 합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좀 그 28절에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왕국이 제대로 서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하니까. 그런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 있는 유대 쪽에 있었던 그런 성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 우리가 진짜 왕은 사실 그 여로보암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예전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사실 가짜 왕이라고 할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남쪽과 통일이 되어야 그게 마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두려웠던 거야. 이게 종교적인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자꾸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유대 땅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28절에 빡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이야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너가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타락했어요. 왕이 변질됐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또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존중할 때에 다윗이 받은 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매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맹목적인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냐? 여로보암이 죄를 져서 중간에 변질돼서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끝까지 그를 다른 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두 금송아지를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왜 금송아지예요? 왜 금송아지? 솔로몬이 두로의 그 기술자인 히람을 데려다가 성전을 꾸미게 하는데, 디자인하게 하는데, 거기서 큰 번제단이 아니에요. 번제단이 아니라 그냥 놋받침, 놋 대접,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죠. 그큰 물그릇을 받치고 있는 그 밑에 에다가 송아지 12마리를 해서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엉덩이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위에 멋있게 이제 놋그릇을 큰 세숫대야를 갖다가 놓고 거기서 물을 떠서 이제 씻고 손 씻고 피 묻은 거 씻고 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볼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 송아지라고 그랬어요. 두로 사람을 써서 디자인을 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지난 시간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뭐에 익숙하냐면 우상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신전이란 말이에요. 신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본게 송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와 신은 아니 송아지는 어떤 연관이 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계속해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송아지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번제단 바로 뒤쪽에 성전 쪽으로 뒤쪽에 놋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그 송아지 앞쪽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전혀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없어요? 반항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고 지금 현실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이들의 문화 있잖아요. 문화. 이 문화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용, 뭐 드래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게임이나 또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용을 굉장히 영웅시하는 것도 있고 친근감 있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많은 지금 청소년들과 이런 아무런 생각 없이 언론 매체나 문화 매체를 바라볼 때에 용? 뭐,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분명히 용을 뭐라고 했는데? 사탄이라고 했고. 그건 악마고, 악마의 형상이고. 인간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어떤 존재의 형상이 용 아닙니까? 근데 그 용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만 친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사단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금송아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쪽 유대에서 제사 드리러 왔다가 그들이 본 형상이 송아지니까 그 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북쪽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맨 북쪽과 남쪽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이 그냥 젖어버린 이런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절기도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때가 그때인지 그때가 이때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사단의 계획의 정점은 뭐냐면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면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자, 우리가 성경을 어스름하게 아는 것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충 어스름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명확한 것이 좋은 거예요. 명확한 것이. 분명한 것이.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좀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보라, 그때에, 밑줄을 좀 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보라, 그때에, 어느 때에요? 그 지금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할 때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지금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왔는데 마침 그때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분향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신들은 이방의 왕들이 분향을 해. 최고 제사장과 또 최고 권력자를 동시에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갈라놓았거든요. 그래서 최고 정치 지도자와 최고 종교 지도자가 같이 할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냐면 분향하는 이 제사장 직분의 지금 최고 사항을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최고 제사장도 되고 내가 최고 왕도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신상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하겠다. 나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또 거짓 제사장들을 이곳에서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의 뼈를 갖다가 불사르게 될 거다. 이 말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 제단이 갈라질 거다! 막 그러면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야, 이게 완전히 이게 그 다된 밥에 초를 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놈을 잡아라! 그러고서 손을 딱 내밀었더니 막이 손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 펴져. 구부러지지도 않고. 딱 펴져가지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런 거 같구만. 이 손을 한번 다시 펴지게 해봐.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손을 다시 성하게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다시 손이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대접을 해줄게. 나랑 같이 가자. 자 거기에서 여로보암이 뭐를 느꼈어야 되냐면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교만해졌구나. 아 하나님 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돼. 이렇게. 근데 정치적인 권력이 주는 맛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고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다시 보수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끝날 때까지 쫙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로보암의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그 요시아는 누굽니까? 요시아는 우리가 지금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유대의 16대 왕이에요. 16대 왕. 근데 끝물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우리 한번 잠깐 갔다 오십시다. 자, 성경을 잠깐 한번 펴시면 열왕기하 2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왕 하입니다. 23장 16절. 자, 요시아 왕이 북쪽에 올라가, 북쪽은 지금 말이죠, 북쪽은 다 망해서 없어진 상태예요. 히스기야 때 망하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에요? 지금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에요. 그 제단이 끝까지 갔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어떤 시스템을 굴릴 수 있는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정화 작업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정화 작업을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제단 위에서 가짜 제사장들의 해골을 가져다가, 거짓 제사장들이었죠. 이제 지 여로보암 마음대로 세웠던,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게 한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지금 열왕기하 23장 16절에서 청취된 게 지금 열왕기상 13장의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예언이 약 295년, 한 300년 정도 지나서 그 사건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요시아예요. 그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곳에 제단을 헐고 거짓 제사장들의 해골을 불사를 거다라고 예언한 것이 약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불태울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사야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삼킬 거다, 바벨론의 성문을 헐게 될 것이다, 그 150년 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서 그 정말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성입니까? 막 삼정으로 되어 있고요, 마차 4대가 다닐만 하고, 높이가 뭐 30층 높이, 제일 낮은 게 막 그 30층보다 더 높은 게 두 번째 있고, 밑에는 강이 흐르고, 그거보다 더 높은 게 한 개 더 있고, 막 3층으로, 세 개로 돼 있고, 이게 뭐 공성태로 문을 부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논문으로, 노수로다가 문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주변만 100km예요. 1km마다 문 하나씩 있습니다.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냐. 이 성이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고,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대와 바사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성문 앞까지 왔는데, 바벨론 궁 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벨사살 왕,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밖에 지금 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왕, 그 이제 성 안에 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왜 잔치를 벌입니까? 건강하다 이거예요. 니네가 저기 와봐야 소용없다. 여기 못 들어온다. 여기를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데 너네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사용하던 집기를 꺼내다가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그러고 있을 때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가 해석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벨사살의 어머니가 이제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에 그쪽 세계의 지도자로 삼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니엘입니다. 그를 부르면 그걸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책망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해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풀 뜯어먹고 정신병자로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 정신이 돌아오면서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깨닫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 역사를 그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당신이 어떻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서 사용하던 집기를 가져다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써있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라는 뜻은 당신을 저울에 재봤더니 왕 제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파하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를 했더니만 그 벨사살 왕이 그에게 공손하게 대접을 합니다. 아,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요.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되냐면 정복당하게 돼요. 어떻게 정복, 그럼 그 엄청난 성이 정복을 당합니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정복이. 그런데 어떻게 정복에 당하느냐? 이 고레스 왕이 미리 스파이들을 한 명 한 명씩 그 몇 년 전부터 그 성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서 성문 하나만 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문 하나를 깨치고 열무로 말미암아서 밖에 대기하고 있던 군대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게 무슨 뭐 그 엄청난 성이 뒤집어지는데 뭐 몇 달 몇 년을 싸운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이제 그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듣지요. 이제 그게 이제 얘기를 다니엘이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딱 나와가지고 예, 고레스 왕제요, 내가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주변 국가에 다 존중을 받고 있었던 다니엘이니까 그냥 무슨 얘기냐?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여호와가 뭐냐? 누구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그런데 뭐 무슨 얘기냐?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바벨론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이 정복될 거라는 것을 15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냐? 150년 전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이사야서를 딱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고레스가 정복할 거다. 이게 정말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제 제가 다시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처럼 명확하게 그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 그래 정말이구나.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되냐?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 오케이 내가 그거 할게. 그래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이제 조금 본문에서 벗어났습니다만 뭐 나중에 한 번 더 드릴 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열왕기상 13장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그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서도 왕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저주예요. 참 권력의 맛에 취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변하거나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뭐 여로보암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물질적인 복, 권력과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을 받아서 그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멸망케 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거대한 복을 받아서 타락한다기보다도 그냥 작은 문제에도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그게 우리들입니다. 뭐 고민 장뜩 있어서 막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제발 어떻게 해결돼 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했다가도 그 해결되면 그대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일들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하여튼 뭐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권력이 있어도 성령께서 떠남을 감지하고 내 안에 성령이 떠나셨구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그게 영적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감각. 근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그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기적을 맛보고도 돌이킬 줄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정해진 건 그냥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7절을 보면 거기도 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14장 7절 보십시다.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굳건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심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질되는 것이죠. 사람이 약할 때와 강할 때, 뭐 약할 때도 변하고 강할 때도 변하지만 하여튼 조석 간에도 변합니다. 뭐 아침과 저녁 그 사이에도 급변하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변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늘 그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신 기도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누가 쉬운 일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각도로 볼 때에 구원의 문이 좁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자를 이제 그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조금 무거운 그런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저주를 쏟아 부어버리겠다. 왜? 네가 나의 축복을 악하게 사용하니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참 주권자 이게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내 힘으로 그 권력을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은요, 하나님께서 거두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유다왕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21절 넘어가 봅시다. 21절 박스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의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세웠고 남유다는 어떤 일? 산당.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그 짬뽕 신앙이에요. 산당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방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 강당 같은 개념? 요즘으로 치면 뭐 강당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뭐 사탄의 음악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그 더럽고 음란한 짓들을 하는 곳이 그 우리나라로 보면 시골에 왜 그 성황당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큰 나무를 신성시해가지고 그 나무를 막 꾸며요. 막 뭐 그 줄을 메고 색깔 줄을 메고 아래다가는 소원의 돌을 막 쌓고 제사도 드리고 막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 일만 나면 그 나무 밑에 모이고 그런 게 바로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해지는 악이에요. 악. 그것을 유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북쪽도 타락하고 남쪽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5장 3절을 보십시오. 15장 3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참 아비암은 바다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바다의 아버지. 역대하로 가보면 아비야라고 표기를 합니다. 아비야. 아비야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지요.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르호보암이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어떤 짓을 하더라?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범죄하면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조금 제가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왕이 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은 그 3대 위대한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보고 있지요. 뭐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살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사 같은 경우에 노년에 조금 탈이 나지요. 탈이 났는데 그래도 초반에 아주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사가 종교개혁을 할때 남색하는 자, 이게 요즘으로 하면 이제 동성연애자들이죠. 동성연애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어머니의 어떤 지위를 패해버린 거예요.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그래요. 근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산당을 왜 없애지 않았느냐?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았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떤 문화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호와께도 제사하지만은 우상들에게도 제사하는 그것이 너무 퍼져버려서 그걸 다 없앨 수는 없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범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뭐 대충 조금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북쪽의 왕이었던 그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은 22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송아지 우상 만들고 거기서 분향하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다 병들고 죄악에 젖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나답인데 2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송아지 우상 숭배한 것 똑같고요. 이제 그세 번째가 바아사 왕인데 이게 24년 동안 그왕 노릇을 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이게 바아사 때에 여로보암의 집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완전히 싹 제거돼버리는 거예요. 엘라가 또 2년 동안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시므리가 가장 최단기간 7일 동안 왕 노릇을 한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아사 가문을 다 멸족시키고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또 시므리는 뭐 거기는 자결을 하지요. 12년 동안 또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고 그곳에서 또왕 노릇을 합니다. 그 오므리 밑에가 오므리의 자식이 우리가 잘 아는 아합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주인공이죠. 예, 주인공이 아니죠.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등장하고 그들의 스토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그때 활동하던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 자, 1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6장. 16장 보면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8절. 자, 유다의 왕 아사 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르사가 사마리아가 그 수도가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긋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이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얘기하고 가면 좋겠습니다만, 넘어가십시다. 제가 조금 이렇게 바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읽어갈 때,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갈 때는, 그냥 얘기가 또 이렇게 기억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되는 그런, 이제, 그, 저기가,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벨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그런 그 어떤 핵심어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오므리는 악한 왕이었고요. 그의 아들이 이제 아합인데, 이 아합이 참 북이스라엘 정말 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오므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접경지, 그 이제 지중해 쪽으로 그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의 왕과 자기 아들 아합과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동맹관계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
두로와 시돈의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철저하게 섬겨요. 아주 철저하게 섬기다 보니까 그의 딸 이세벨도 보통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시집을 오게 되니까 시집을 올 때는 여자를 존중해가지고 그의 신들도 다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신들을 그냥 자기만 섬긴 게 아니라 포교를 해요. 북이스라엘을 다 포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바알은 천둥과 비, 풍년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다산, 생산의 신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뭐 비를 주고 풍년을 준다고 믿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니까 지금은 뭐 그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전쟁의 신은 필요 없다. 하나님 누가 전쟁의 신이래요. 근데 지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31절 이게 참 북이스라엘의 결정적으로 저는 망하게 되는 요인이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송아지 우상이고 두 번째는 이세벨이 아합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아주 그냥 그 아주 촌동네예요. 아주 촌동네예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 촌동네에서 엘리야가 나온 겁니다. 엘리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야훼는 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 당시에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멸시를 받는 시대예요. 멸시를 받는 그런 문화적인 토양 가운데서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을 졌다는 것만으로도 엘리야의 아버지가 대단한 것이죠. 엘리야는 프로필에 넣을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총구석에서 뭐 모세처럼 왕실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바울처럼 높은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영웅들처럼 뭐 엘리야의 어떤 프로필을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잘하는 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대책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솔직히 뭐 무명의 그 시골 촌뜨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우리를 그 인정받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한테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한테만 인정받자.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비유에 맞추면서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잘 될까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잘 될까 뭐 그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들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한테만 비유 맞추면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기대를 거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참 재미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가져왔대요? 까마귀들이 가져왔대요. 까마귀들이. 자, 까마귀는 뭘까요? 까마귀는. 까마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까마귀 고기를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시켜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기 전에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보자기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결정한 것을 보통 환상을 통해서 두 번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세 번 보여주셔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세 번 보여주시는데 그 세 번 다 뭐였어요?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계속 더럽다 그러냐? 잡아 먹어라. 이 환상이 세 번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정관념이 깨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르밧, 그러니까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그 우상의 도시 두로와 시돈의 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기 전에 한 게 뭐냐면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쫄쫄 굶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치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까마귀는요 물고 다니는 애가 아니라 지가 그냥 뱃속에 넣고 다니는 먹어서 뱃속으로 넣고 다니는 애인데 얘가 갖다 주잖아요. 이것을 보면 어떤 걸 느낍니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맨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던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예 거긴 부정해서 못 갑니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왜? 여전까지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동네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못 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안 되죠 뭐. 지금까지 그렇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정함에 대한 틀을 깨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 그렇게 고정관념 가지고 살지 말고 부정한 것이지만 내가 보낸 것은 다 정한 것이야 먹어. 이렇게 이제 참 신기하죠. 예, 뭐 넘어가 보십시다. 자 여기에 보면 자 8절부터 한번 보면 재미났습니다. 여기도 또 재미나요. 성경이 이게 역대기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몰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게 참 복된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 하나님 왜 거기를 보내시고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여튼 막 전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그 막 그냥 막 다 뒤지고 다닐 때예요. 근데 용케 지금 숨어 있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에게 우리가 1절에 봤을 때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 안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 당참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죽을 각오로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아합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죽어. 그런데 죽겠다고 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안 죽게 하셔. 안 죽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줘서 하여튼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셔요. 죽겠다고 갔는데 안 죽이셔. 순교보다 어떤 의미로 보면 순종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정관념, 문화 개념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시거든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 신약교회에 보면 일곱 집사 세우는데 그 일곱 집사 전부 다 누구예요?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은 머리가 열려 있어요. 많이 수용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우리끼리 선택받은 우리 막 이래가지고 이게 마음이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오픈마인드 된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 빡습니다. 12절을 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도시 중심 그 사르밧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고향인 거예요.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서 어떻게 등잔 밑이 어줍다? 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상상을 못해. 지금 여호와의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있는 동네로 들어갔다. 이거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검색을 다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거 이것밖에 없고 이건 먹고 우리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귀하죠. 귀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지금 같은 상황인데 결코 그렇다 할지라도 쉬운 상황이 아니죠. 이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용광로 그런 뜻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어려운 일이고 또 엘리야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용광로는 뭐예요? 우리를 다듬는 기간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남은 거 달라 그럴 때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아도는 시간은 가치가 없어요. 남아도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잉여 시간, 잉여 물질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저는 정성이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요 성정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성격들이 좀 드러나잖아요. 근데 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는 순교할 준비가 됐다는데 하나님은 숨으래. 그리고 네가 제일 싫어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는 그 동네로 가서 숨으래. 하나님께서는 이 참 숨는 것은 그 당시에 비겁하다고 생각되던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 이게 좀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릿 시나가에다가 또 거기 혼자 있게 하시잖아요. 이게 참 고독한 것이죠. 외로움도 어떤 훈련의 용광로 속에서 다듬어질 때에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독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외로움도 견디게 하시는 것. 부정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고정관념이 깨지게 하시는 것.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곳으로 가라 할 때 가는 순종.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리고 7바퀴 돌아라 막 이런 게 이성적으로는 이거 납득이 불가능하죠. 근데 자꾸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려면요 단순해야 돼요. 종은 자기 생각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이 그 종을 할 수가 있는가요? 참 이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배우는 게 뭐냐? 시편 62편 5절로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사느냐 죽느냐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으신 것 같아요. 죽는 것보다 힘든 것이 때로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여인이 이제 갖고 오면서 기적이 시작되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안 떨어지는 정말 엄청난 밀가루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던 중에 여인의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를 막 원망합니다. 당신이 왜 나타나가지고 내가 옛날에 죄진 것들이 막 떠오르게 하느냐. 애가 죽은 걸 보니까 내 죄지 이게 무슨 애의 죄겠느냐. 왜 애를 죽였느냐. 아니 지금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얼마나 생명이 연장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원망과 불평이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애를 이제 보고 애에게 이제 엎드려가지고 체온 전달을 시키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살아나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그동안 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오늘 나오는 이 여자처럼 원망할 대상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이게 선지자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죽은 시체를 갖다가 앉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얼마큼 깨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자, 18장에 넘어갑니다. 18장에 보면요. 18장,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가 지금 내가 말하기 전에 비가 안올 거다, 3년 반 동안 안올 거다, 그래가지고 비가 지금 계속 3년 반 동안 안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초토화되기 직전인 거예요. 짐승들도 다 죽고, 뭐, 농사는 뭐 전혀 못 짓고, 농사 못 지으니까 먹을 게 없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막 이런 지경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왕궁에서는, 아합은 지금 백성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야, 아, 좀 우리 물좀 찾아보자. 어? 이물 없으면 이거 짐승들, 내 말과 노새들 다 죽지 않겠냐? 물좀 찾아가자. 이렇게 포악한 거예요. 이게 백성들 생각이 지금 없어. 자기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백성들을. 근데 그 아합의 궁, 그 이세벨이 판을 치고, 아합이 지금 판을 치는 이 악마의 궁전에도 오바디아 같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적진 깊숙이 하나님의 전사를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상황이 이래요, 저래요, 뭐, 우리 사장님은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에? 참, 오바댜를 보면은, 뭐, 어떤 상황이라서 지금 이 오바댜에게 어떤 비교를 하겠습니까? 응? 오바댜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좀 제가 특징을 좀 얻게 됐는데, 첫 번째는 폭군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자리 깔아주는 곳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거의 다 도전입니다, 도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믿을 것인가. 또, 피곤하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예외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결단이 늘 따라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또 엘리야처럼 드러나게 큰소리 치면서 다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이 오바댜처럼 숨어서, 아, 이제나 저제나, 이게 뒤에 보면 이제 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엘리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다가 이제 오바댜를 먼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바댜야, 너 가가지고 그 아합한테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 지금 당신 찾아서 안 가본 곳이 없는데 지금 나보고 가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를 숨겨줬지. 그러면서 나를 죽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또 내가 얘기하는 사이에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나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유약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 참,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요. 기도할 때는 그런 어떤 폭군 아래에 있어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런 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먹을 걸 댔어요. 먹을 걸 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봉급, 그리고 자기가 받은 봉급으로 1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왕실에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벌었을까요? 이 흉년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도 털어서 이제 갖다 바쳤겠지요. 나중에 보면 이 오바디아가 이제 유대 전승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이제 그 엘리사 때 이제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내 남편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 선지학교에 왔다가 죽었습니다. 대책 없이 해놓고서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 것은 당신도 알 겁니다. 소문에 들었을 겁니다. 근데 나와 내 자식들은 지금 내 자식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가서 너네 집에 뭐 있냐? 기름병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릇을 많이 빌려서 거기다 이렇게 쏟아라. 그러면 기름들이 다 들어찰 거다.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그다음에 그걸로 너의 생활 기반을 삼아라.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왔던 그 여자가 오바디아의 와이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거지 된 거예요. 뭐 하느냐고. 그 100명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피난처에다 숨겨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느라고. 그 가뭄 때에
그 먹을 것 귀하고 얼마나 비쌀 거예요, 먹을 게. 근데 그걸 갖다가 100명이나 먹였다는 거예요. 참, 그가 아무리 비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한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때로는 어떤, 참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고 때로는 비굴함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바댜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고 그런 어떤 두려워도 할 거를 해내는 것이 용기다. 그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요, 당시 이제 갈멜산에는 2,000개 정도의 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함부로 그 굴에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죽기 십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 누가 숨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미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요? 갈멜산에서 내려요. 참 그들이 모여서 뭐 하루 종일 한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이 나라의 회복을 믿고, 그러니까 북쪽 땅이 다 타락하고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100명은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그 엘리야가 나중에 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막 그렇게 할 때, 아니다, 7천의 용사가 아직 남아 있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타락했는데 그 안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7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순결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카톡에 좀 올려봐요. 예. 자, 19절, 뭐, 이 장면은 또 하고 넘어가야죠. 그냥 박스 처리하고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 싶다. 워낙 유명하니까. 18장 22절로 24절. 22절로 24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비치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핵심이죠. 근데 참 재밌어요. 예,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은 400명. 그래가지고 총 850명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같이 가잖아요? 근데 바알의 그 신이 하는 게 뭐예요? 우레와 번개의 신이에요. 우레와 번개의 신.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 우리 이성주 집사님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좀 듣고 계신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한 겁니다. 좀 가끔 아멘도 하고 그래요, 좀. 우레와 번개의 신이니까 하늘에서 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게 그게 뭐냐면 번개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로 내리는 신 그가 진짜다. 그러면 그신 이름은 너희는 바알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를 부르겠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하나님도 불을 내린다. 또 바알도 번개를 때린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야, 쟤는 한 명이고, 우리는 450명, 그리고 아세라까지 하면 850명이야. 850대 1이야. 잽이 안 되지, 뭐. 850명이 지금 부르짖는데 불이 안 내리겠어? 그러고서 그걸 시작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제 안 오죠. 안 오니까 이제 엘리야가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야, 니네 신 응가하러 갔나 봐. 더 크게 불러. 자고 있나 보지? 못 듣나 보다. 야, 더 크게 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려. 엘리야의 성정이거든요. 불 같은 사람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만 다 시켜. 그래가지고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보통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잘안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좀 고정관념은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건짐에 있어서 고정관념은 좀깰 필요가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럽니다. 이제 백성들이 보아하니 얘네들은 물 건너 갔어요. 이제 힘도 다 빠졌고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녁 소제라고 하는 것은 바알에게 드리는 소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제 드리는 것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저녁 기도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저녁 기도 시간. 그러니까 저녁 기도를 지금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이 갈멜산에 2천여 개의 그 굴 속에서 숨어있는 그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에 이제는 저들이 하루 종일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렸으니까 이제는 저 한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할 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일로 오시오, 다 일로 오시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무너져 있던 번제를 드리는 그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믿었던 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다시 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쌓습니다. 그 돌들이 참 재밌습니다. 보니까 돌 12개를 취하네.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12개를 취해서 돌을 모아놓고 그 위에 이제는 나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도랑을 주변에 파요. 주변에 팔아서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이란 게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그 어떤 그 길이죠. 물이 흘러가는 길. 왜 그럼 도랑을 만들었느냐? 시키는 게 놀라워요. 거기다가 뭐를 내라?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젖으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나무는 안 붙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부어라. 그래서 물을 갖다 붓는데 세 번째로 그래라. 세 번째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물과 제단과 나무에 물이 축축하게 다 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니네가 제대로 봐라. 물 묻었다고 불 못 붙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서 응답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막 와, 이제 막 진짜 하나님이시다 막 그러면서 두려움과 장엄함과 경외함과 이런 것들이 막 쫙 집결된 거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다 목을 쳐서 죽여요. 갈멜산 올라가 봤더니 엘리야 상을 만들어 놨는데 엘리야가 검을 들고 이렇게 내려치려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그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 그들을 전도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세벨 때문에 전도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더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기 전에 그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제거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빠져나갈 구실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여호와께로 다 뭉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엄청난 찬스예요. 찬스. 아, 근데 정말 너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미치도록 아쉽게도 마지막에 엘리야가 꼬랑지를 내려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19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충성되게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십시다. 고맙습니다.